안녕하세요. 랑냐예요. 오늘은 옷을 정리할 거예요. 이제 여름 옷은 넣고 가을 겨울 옷을 다시 꺼낼 건데, 요두 칸이 제 옷이거든요. 근데 정리가 여기도 안 되고 있어요. 옷들은 항상 많은데, 입을 옷이 늘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총몇개 있냐면, 옷을 다 꺼냈더니 이렇게 많아요. 여기 두 개의 서랍장에서 나온 것들만 지금 이렇게 10개씩 끊어놨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63벌. 아까 그냥 눈으로 대충 세었을 때는 한 50벌 된다고 생각했는데 60벌 정도의 여름 옷이 있었는데 왜 입을 옷이 없었던 거지? 한 번도 안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려니까 치마 부분은 거의 하나도 안 입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옷들을 샀을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사다 보니까 다 집에서만 입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는 나갈 때 입을 옷이 없어. 그러면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이 중에서 남겨놓을 옷만 왼쪽으로 분류를 해볼게요. 정리를 다 했는데 입을 옷은 왼쪽, 입지 않을 옷을 오른쪽. 바지 부분은 바지랑 치마는 거의 안 입어서 생각해보니까 더 입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. 요렇게 남았어요. 이제 이것들은 다 정리할 거예요. 생각보다 입지 않는 옷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이 샀던 것 같아요. 그럼 어떤 옷이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. 여름 옷은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. 다음에 이제 다른 옷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